자, 가봅시다. 오늘은 BF 시작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BF 시작 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현재 요네의 왕겜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메타인데, 그 카운터라고 하거든요? 싸움꾼의 추가 체력으로 요네에도 버티는 돌아온 83 애쉬 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자, 일단은 베인 썼습니다. 베인 선발자를 이용해서 한번 빌드업을 해볼 거고요. 당연히 싸움꾼이다 보니까 초반에 싸움꾼 위주로 모아주면서 가시면 되고, 거학을 바로 만들게요. 애쉬템 위주로 집으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초반에 싸움꾼 선발자를 찾아도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선발자를 찾는다면은 오히려 누누나 그런 거 선발자를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걸로 가줄게요. 오케이, 나이스. 3연승 좋아요. 자, 곡궁도 하나 집어줄게요. 이것도 사고, 잠깐만, 이러면은 레벨업을 두번 땡기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오랩 조합으로 딱 맞고, 마오카이 같은 거는 어차피 팔싸움꾼 곁들이는 식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만 찾으면 되고, 레벨업 하면서 후딱후딱 연승하면서 갑시다. 그렇지, 4연승. 야, 5연승까지. 오, 피바라기까지 나왔다. 오, 잠깐만. 이거 아싸리 행운 받으면서 이기면서 갈까? 이거 50원 이자 받나 행운으로 이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주고요. 피바라기까지 가야죠. 아무래도 유지력으로 피바라기는 필수야. 아마 이렇게 된다면은 루나까지 집어가지고 피바라기 거와 루나를 풀템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수훈이나 가엔도 맞긴 한데, 어차피 아트록스 끌려가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막 수훈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3딜템으로 꽉꽉 채우고 가도 될것 같아요. 그렇지, 6연승. 이렇게까지 막 부담은 으아. 자, 일단은 태블망 하나 만들어서 안정감을 키워줍시다. 이게 또 언제나 약간 태블망은 굿밥 같은 느낌이죠. 들어가면 언제나 좋은 느낌. 이렇게 돈 최대한 땡기면서 레버만 눌러줄게요. 이게 된다면은 8레벨 가면 좋고요. 그러니까 7레벨에서 리롤을 한다면은 싸움꾼 선발자 찾는 거랑 이제 플러스로 2코짜리나 그런 것도 삼성작을 노리는 느낌이고, 8렙 리롤을 하면은 애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트 같은 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생각하면서 가줄게요. 그렇지, 이기고. 아하, 사인 하나 넣어두자. 그거는 이제 보고 결정을 해야 돼. 팔렙 갈수 있으면 팔렙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워익 같은 것도 4코짜리 찾기가 힘들잖아요, 4코를 7레벨에. 그러다 보니까 째서 팔렙 갈게요. 오, 루난 나왔는데 수훈도 나왔어. 그러니까 진짜 좀 욕심이야. 루난 가져가면은 완전 욕심 부리는 거거든. 조합들을 쭉 둘러봤는데 아트록스나 막 그런 거 쓰는 거좀 많이 안 보이니까 루난 갈게요.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어. 만일 구렉 가잖아? 애쉬를 두개 써도 되거든? 이제 만일 구렉 간다는 전제인데, 애쉬를 두개 써요. 그래가지고 이성 애쉬 2개로 각각 풀템 넣는 거지. 미친 판다. 자, 사일러스 이성. 쭉쭉. 싸움꾼이 심플하죠? 아무래도 어차피 싸움꾼 기물들만, 챔피언들만 모으면서 가면 되고, 레벨업만 하면 되고 하다 보니까, 뭐 템도 애쉬 템 먹어주고, 나중에 침장이나 뭐 그런 거 만들면 되니까, 심플해. 싸움꾼이 정말 좀 하기 쉽고 편하죠? 덱이 어떻게 보면은.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와씨. 아, 제드 세다. 아, 근데 이거 행운 한 번만 받고 싶다. 또 욕심 난다, 파동이. 자, 요거는 또 슬큰지 챙겨줘야죠. 자, 요거는 이제 팔레 도착했고, 베인을 팔고 좀 애쉬를 찾아줍시다. 여기서 리롤 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답이 없는데? 잠깐만. 행운 버려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살짝 뇌절이요. 슬큰지 먹은 이유는 또 당연하겠죠. 보석 건틀렛이 나와가지고 이제 세트 메인 딜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은 거예요.
야, 그래 다행이다. 야, 이거 행운 한번 받았다. 아, 다행이다. 그렇지. 보상 한번 좀. 와! 구랩 갈까? 아, 애쉬 하나만 찾으면 구랩 가고 싶은데. 이걸로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구랩 갈까? 인피보건각을 봐야죠. 아, 근데 인피보건이 바로 나왔네. 그러니까 애쉬템을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세미로 나와주면 좋거든요. 세트템이 세트템 아무래도 주문력 위주로 집어주고 레벨업하면 장점이 9레벨에 세트 싸움꾼을 세트는 싸움꾼으로 만들잖아요. 뭐 세트를 싸움꾼으로 찾을 수 있어서 괜찮아. 괜찮죠. 괜찮아요. 오, 세트 바로 나왔어. 대박. 바로 넣어줄게요. 자, 이거는 믿고 레벨업 갈게요. 레벨업 가고 총검을 세트 줘서 인피복원 총검으로 가고 태블망은 이미 하나 있으니까 뭐 워머거나 하나 만들어두면 되겠죠. 그리고 자리가 하나 남으면은 이거 요네 하나 쓰면 되니까 결국에 모든 덱에 요네가 들어가. 옛날에 애쉬 덱이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베이가가 한창 기승일 때 베이가가 피 낮은 애 때려가지고 힘들었는데 하지만 지금 베이가 스펙으로는 전혀 무섭지가 않죠. 아, 겨우 잡았네. 1, 2등이 와 뭐냐 여기. 삼성 자르반, 삼성 베인, 삼성 티모 뭐예요 여기. 이러면 애쉬가 딜을 못하는데 나. 와, 여긴 또 50 50 덱도 괜찮죠? 근데 피 관리가 많이 안 됐네. 라위가 좀 아쉽다. 어차피 신성 같은 경우에 고정 피해라서 고정 피해 증가가 있는데 아, 아쉽죠. 요네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누누 같은 거 먹으면서 정리도 가능하고 그래가지고 좀 괜찮아. 아하, 도장 변수 요네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 쟤도 풀템 삼성 결국 뽑았네. 독하다 독해. 오! 세트! 미쳤다. 아직도 안 만났네. 다행이다. 아, 그래도 그러니까 세트 좀 복불복이 좀 있긴 하지 아무래도 쓰다 보면은. 정말 대박 날 때도 있고 쪽박 찰 때도 있고. 까비. 자, 꿀에 왔습니다. 여기서 찾으면 될 것 같네요. 찾아줍시다. 어우, 바로 나왔다. 이거는 갈아주고. 되구나. 아우, 실수할걸. 조합은 완성이 됐네. 이거는 삼성 세트를 노려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삼성 세트를 노려야 되는 이유가 1등이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게 사기예요. 여긴데. 어? 근데 비빌만 하네요? 세트 때문에? 어? 어? 제가 사기꾼이었군요. 여기 덱은 제가 애쉬만 좀 배치하면 그래도 편한데. 세트가 어떻게 아까처럼 만들어줄까? 와, 야, 나머지 정리하니까 싸움꾼이 야무지게 정리해준다. 그렇지. 여기도 뭐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세트가 한번 찍으면 일단 템이 사기여가지고 광역딜로 쓱 정리가 가능하거든? 그리고 애쉬가 싸움꾼이 이제 앞에서 탱킹해주는 효과로 때리다 보면은 요네 같은 것도 잡고 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억지로 침장 만들어. 변수 없애. 아, 제대로 들어갔다. 와, 세트 한 번. 오! 야, 티모공에 녹았어요. 오! 하지만 탈 싸움꾼 메인은 싸움꾼이다 이거야. 요네 이성 조합 얼마나 약간 심플하지 않아요? 이거 조합 보면 그냥 심플하게 갑니다. 심플하게. 요네가 보면은 박마저를 깎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봉신비가 의미가 1도 없잖아요. 솔직히 요즘 메타에서. 그러면은 선봉신비가 의미가 없으면은 그냥 체력을 올리는 게 나아 차라리. 메타는 돌고 돈다. 수우는 워익 주죠. 아니면은 이거 잠깐만, 애쉬를 템을 갈 수도 있어.
이게 왜냐면은 그 실명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어가지고 템 한 번만 아껴둘까? 와 세트 좋아요. 심장 잘 뿌렸고. 아 세트가 잘못 찍었다. 보시면은 티모 때문에 바로 죽죠. 그것 때문에 이성 애쉬를 찍고 템을 옮겨야 될 수도 있어. 서풍 저격을 했는데 오히려 져버렸네. 키바라기 손 누난 가자. 아 근데 수은 주길 잘했다. 템 바꾸길 잘했다. 템 바꾸기가 확실히 쉽네. 오케이 지지. 자 이상으로 활성화꾼 애쉬댕 한번 알아봤습니다. 따봉.